우리 가족 식사는 이렇게 봄동 샐러드에 그 간제미 초무침, 미역 초무침에 귀리밥에 자색 고구마 유자 소스 양념 치킨이에요. 거기다가 떡볶이도 곁들였죠. 양념 치킨만 먹었을 때는 단백질 과잉으로 또 탄수화물은 부족하고 한 끼 식사로는 조금 배는 부르는데 한 끼 식사로는 영양가가 부족하죠. 그래서 귀리밥을 같이 옥수수 곁들여진 귀리밥을 같이 섞어서 자색 고구마하고 떡볶이를 같이 곁들여서 유자 소스에 다 묻혀가지고 이렇게 치킨하고 너무 향기가 좋고 고급스러운 맛이 나네요. 굴소스하고 식초 넣고 간장 약간 넣고 마늘 생강 넣고 여러 가지 유자 액기스를 넣었어요. 너무너무 맛있고 시중에서 파는 치킨은 될 바가 아니에요. 너무 고급스러운 맛이에요. 샐러드는 텃밭에서 뽑은 봄동하고 토마토로 또 유자 가지고 샐러드를 해서 아주 기가 막힌 영양 바란스죠. 우리 가족들이 다 건강하게 참 한 것은 다 이런 텃밭에서 나는 무공해 식품과 이렇게 여러 가지 영양을 생각한 엄마표 양념 유자 그 자색 고구마 치킨 같은 그런 노력 결과라고 생각해요.